남성 선구인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워 저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되 저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참되고 온전하고 깊게 저희를 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또한 저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며, 또 저희 스스로가 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 자신에 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욱 밝게 하시오니, 저희 스스로가 세운 계획과 뜻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참되고 궁극적인 유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긍휼로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하룻길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미 세우신 질서를 저희가 존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또 위정자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전도서는 이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여러 차원의 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 가야 하겠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 우리 그 지혜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한계를 많이 가진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그 궁극적인 지혜를 향해 가는 가운데 또 과정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맥의 맥락 하에서 이 말씀들의 적용 범위들을 잘 선택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발휘해야 할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자가 누구이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어떤 자이냐? 이 내용을 말하면서 지금껏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외면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 사람이 품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외면적인 삶에도 반드시 차이를 일으키고 그것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외모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신체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갖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인 동역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언급하는데 성경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 이 모든 작용들이 우리의 신체 속에서는 인격성을 대변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들인데 그 모든 것이 얼굴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종류와 수준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인격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화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지향했던 사람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도 놀라운 광채를 드러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화했던 모세, 그리고 외적으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었던 스데반이지만 그가 하늘 보좌 위에 일어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소망을 두고 있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는 놀라운 광채가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얼굴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공유하시고 아셨던 분이기에 그분은 참 지혜자이시기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의 광채가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주 짓는 표정, 또 우리의 생각, 마음들이 한편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한 영화처럼, 물론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의 골격이나 또 여러 가지 구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얼굴빛을 살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숨길 수 없이 얼굴은 그것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품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반응들 속에서 표정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거울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얼굴이 혹시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얼굴 속에서 선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감사함이 느껴지고 있는지, 평안함이 묻어나고 있는지, 나의 얼굴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형이나 외적인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아름다움을 얼굴에 담으려고 하기보다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자답게 나의 얼굴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가 묻어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짓는 표정,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표정들이 굳어지고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편 부인할 수 없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고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시간이 축적될수록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는 통치자, 권력자, 권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던 통치 시스템, 권력 시스템과 질서가 오늘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치 질서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하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표를 선출하고 또 국민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명시적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제 아래서도 인간들이 그 어떤 권력을 대행하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권면의 어떤 부분을 분명히 직접적으로,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추론과 간접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권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왕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을 거슬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 또 진정한 참 지혜의 궁극적인 수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6절이 이야기하듯이, 5절과 6절이 이야기하듯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때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견해를 우리의 중심에 품는 것이 필요하다면,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방향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의 뜻과 명령을 잘 반영하고 지키려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와 권력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는 중요한 하나의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들이 우리의 죄성이 아무렇게나 발휘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극단적인 무질서와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악이 극대화되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의 죄성을 제어하는 올바른 권위와 권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권위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주지도 않고, 어떤 점에서는 때때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권위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다 벗어버릴 수 없다면,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최대한 그 권위에 대해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따라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할 때, 우리의 죄성이
지나치게 극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무질서로 치달아가게 하는 것, 또는 우리 스스로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을 많이 막아주는 그와 같은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 앞에서 왜 물러가게 되었을까? 왕의 어떤 결정이 그에게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급하게 물러가지 마라. 그것은 지켜야 할 예의와 어떤 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지만 또 때때로는 그것을 표현하기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그와 같이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우리의 어떤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표출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자칫 우리의 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잘못 표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쌓아야 할 것은 그 권위가 때때로 부당하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마음대로 발휘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선한 방식의 통치는 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국가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한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시도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연약함을 가진 정부라 할지라도 그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가운데서 기여하는 선함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고 그것이 마음껏 발휘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주의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제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더욱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 권력이 선하게만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경험해 왔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휘되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큰 평안과 또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가 영원한 실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더 궁극적인 권력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평가되어지고 보상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신원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권위에 실현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부분적인 반영을 하고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통해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권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권위의 올바른 모습을 보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핑계를 대기에는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 부적절한 모습을 가진 그와 같은 세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권위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서가 지금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전도서가 전제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평가, 우리는 지극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 권위의 도움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만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의 도움과 권위의 지도와 권위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권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사이에 분별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불행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형태의 불행에 치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률과 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경험의 여러 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도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얻는 행복보다는 명령을 지켜서 얻는 행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고,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피할 수 있는 불행보다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피할 수 있는 불행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와 판단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누가 장래일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지만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바람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을 추정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무력감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한계의 인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드러날 터인데 그 지혜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인정과 순종을 하려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고 더 많은 불행을 피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얼굴의 광채를 통해 드러나기를 우리가 오늘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적절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개선하고 온전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너무 쉽게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보다는 우리가 그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어도 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와 같이 반응하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제 넘지 않게 우리의 분수를 넘지 않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나 누리고 따라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이 하루를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